촬영 시작 5분 전 오르고 열리라는 연예가 중계 마스코트 김상진. 제가 이렇게 더운 이유는 복장 때문일까요? 긴장 때문일까요? 아 너무 귀여워요. 여기 내 친구들 냄새가 나는데. 어 얘들아 안녕. 나는 선근사우루스야. 반가워. 많이 어색하지. 환상의 세계로 여러분을 다들 오늘 되게 애쓰는 것 같아요. 한반도의 공룡 조성훈 남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약간 복해도 될까요? 아, 네. 요거 하나 봤는데, 오! 되게 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머리 다 망가지고. 네. 아, 진짜? 네.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이런 거 많이 찍어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박희순 씨부터 카메라 보시고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박이로 돌아온 박희순이라고 합니다. 네. 전박이2에서 송곳니로 돌아온 라미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반도의 공룡 전박이에서 싸이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성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전박이 원이 100만을 넘었었단 말이에요. 한국 애니메이션 역대 2위로 알고 있는데. 너무 반가웠죠. 네. 제가 이제 공룡에 관심이 있는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쵸, 유명한 네. 영화였고. 김성균 씨의 아드님은 아빠가 이거 한다니까 뭐 없었습니까? 반응이? 자꾸 해보라고. 아, 앞에서 해보라고? 어떻게 했는지 해보라고. 아, 그래서 해주셨어요? 안 해주죠. 왜 아들인데? 극장 가서 봐야죠. 감동하세요. 아니에요,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그런 특권을 줄 수는 없어요. 공평하게. 좋은 생각이에요. 네. 백악기 시대 마지막 제왕 전박이가 협력자 송곳니 싸이와 함께 돌연변이 공룡에 맞서는 이야기. 전박이 한반도의 공룡 2. 아빠는 꼭 올 거야. 박희순 씨가 전박이잖아요.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망대를 구하러 모험을 떠나는 역할입니다. 뭔가 이걸 하면서 부성애를 느끼는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극 중에서 이제 막내 이름을 계속 부르고 다니거든요. 예. 예. 막내야, 막내. 막내야! 계속. 네. 막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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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1000번 부른 것 같아요. 한 녹음한 예, 예. 목이 거의 쉴 정도로 예. 그 목이 아픈 느낌이 부성애가 아닐까. 지금 잠깐 생각난 건데 이거 뭐 오빠가 막내야 막내야 하니까 약간 다른 막내 부르는 느낌이 나요. 예를 들어 건달패 거리는 네. 막내 무슨 느낌이 막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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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데 동심파괴 하니까 예, 네. 목소리 연기하면서 뭐 또 좀 다른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재밌다거나 공룡을 해보는 건 처음이니까요. 그렇죠. 네. 공룡이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표정을 못 읽겠는 거예요. 공룡 표정을. 근데 그 공룡 입이랑 많이 닮았어요. 그래요? 네? 이러니까 많이 쌓이죠. 라미란 씨는 과거에 MBC 성우 시험을 보신 적이 제가 20대 때, 20살 때 이제 더빙 스타일은 뭐 뭘 봐요, 뭘 더. 여기 봐.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외화 더빙이 네. 많았던 시절이어서 너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뭘 봐요, 뭘 더. 뭘 예를 들면. 바로 떨어졌어요. 완전 와닿는데요, 지금 네. 그걸?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또 코너가 있습니다. 네. 공룡 영화를 맞이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룡 애니메이션 둘리의 일부분을 더빙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거든요. 이쁜 통닭이 더 왔냐? 제 친구예요. 인사해 우리 아저씨야. 지금 봐도 저기 잠깐만 신용이 좀 나온 거 아니에요? 막상 영상을 보니 살짝 긴장하는 세 사람 있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갈 거야. 왜 통닭이 안방에 들어왔냐? 둘리예요. 제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똑지예요. 제 차례예요. 뭔가 엉키죠? 아, 이거 통편집 하지 마세요. 아, 이거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자, 이 코너는 우리 많은 성우분들께 박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야! 박희순 씨는 새 영화 홍보할 때마다 영화 검색어에 꼭 이제 박 여사님이 같이 오릅니다. 아내와 숨어있는 게 제일 즐겁다고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예, 뭐 밖에 잘 못 나가게 하니까요. 예, 그렇죠. 예. 예. 김성균 씨는 시골로 이사 간 다음에 강제로 자상한 남편이 되셨다고요. 어디 밖에 못 나가요. 예, 대한민국의 모든 남편님들 힘내세요. 네, 네. 알겠네요. 어디로 가셨길래요? 예? 저기 경기도 양평. 양평이요? 예. 예, 예. 아, 두 분 다 예, 어쩔 수 없이 강제 자상해서. 집안에서 제일 행복한 걸로 네. 했습니다. 아, 근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은
김상균 씨도 그렇고 박희순 씨도 그렇고 예능을 혹시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두 분? 예, 없으세요? 없습니다. 예. 어, 왜요? 왜요? 자신이 없어요. 맞는 예능을 하면 너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라미나 씨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 예능을 두 분 네. 충분하지 않나요? 만들 수 있죠. 네. 지금 메이드 가능합니다. 아 메이드가 가능한가요? 네. 혹시 두 분이 지금 무조건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를 해야 돼요 예능을. 그러면 내가 이거는 그래도 괜찮다. 예능 중에 하나를 내가 꼭 나가야 된다. 나는 자연입니다. 너무 새롭더라고요. 어, 전혀 네. 전혀 새롭다. 자연인 역할로 나가시는 건 아니죠? 자연인으로. 자연인으로 가야죠. 아, 찾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아, 예. 아, 이 선배님 뭐 예. 네, 혹시 뭐 아, 생생 정보통. 너무 친근해요. 예상치도 못한 사실이어서 네. 자연인과 맛집에 나올 수 있는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가족 단위의 관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니까요. 아이들 관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 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성균 씨부터 해볼까요? 안녕 어린이 친구들. 삼촌이 싸이라는 재미있는 공룡을 연기를 했어요. 저는 오늘 봤는데 가만히 있어봐야지. 얘기하자고. 엄마한테 가서 전방에 보러 가자고 징징대. 맞지? 엄마한테 찡얼찡얼 거려서 금방에 꼭 같이 엄마랑 손잡고 보러 와. 네, 삼촌 저도 꼭 보러 갈게요. 아, 무서워요.